다음은 용산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. 참사 현장 바로 옆에서 찍은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또 당시 교신한 무전 내용 전체를 MBC가 입수했습니다.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두 번째로 끌어올려진 컨테이너가 망루 바로 앞까지 다가갑니다. 동시에 경찰 무전에서는 망루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오갑니다. 2차로 컨테이너가 옥상에 정착됐으니까 그 망루를 완전히 해체해야 지금 그 선무예요. 컨테이너의 특공대원들이 연장을 들고 지붕을 내려칩니다. 망루 그 제거만 하면 그 진자들 검거 설치가 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. 망루 지붕을 벗겨낼 목적인지 지붕을 향해 물대포가 집중됩니다. 컨테이너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.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5층 망루 그 해체 작업 진행해 있습니다. 망루 안에서 불이 났는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지붕만 물고 지금 이제 쪽으로 좀 빠져요. 옥상으로 전체 물고. 망루 안에서는 특공대원들이 농성 철거민 진압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. 강력한 물줄기가 망루 지붕 쪽으로 집중되던 중 망루 앞쪽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. 옥상 망루 앞 불길이 상당히 강합니다. 물줄 빨리 쏴! 망루 안에서도 불꽃이 보이고 철거민들이 다급하게 창밖으로 신호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내던집니다. 일부는 이미 불이 붙어 있습니다. 불을 끄기 위해 물대포를 계속 쏘던 중 현장 지휘관의 다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나옵니다. 명령,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. 이거는 산불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. 하지만 물대포는 그칠 줄 모르고 불길은 점점 더 망루 전체로 번져갑니다. 몇 분 뒤 폭발과 함께 망루 전체가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고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의 생명도 망루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.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.